안 치러 왔어. 아, 아르헨티나. 여기서 옷을 몇 번 갈아입었지? 오늘 과일들이 돌잡이 했어요. 우리 썰은 돌잡이 했어요. 저 머리카락 얼마나 기다렸는지 머리카락 진모라서 맞아요. 안녕하세요. 왜 그래? 와 진짜 진짜 케이크가 엄청 예뻐. 우리가 지금 한국 옷이신데 형, 형이 결말 초코더리. 아 맞다 맞다. 그 지금 명은 언니가 진 언니가 뭔가 노래 한번 불러줘. 시작. 감사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빨리 가래. 진짜 초코 어떡하냐 이거 진짜. 몇 명한테 한 거예요 언니? 단체 톡에 일용한이야. 이어서 이어서 초콜릿 치 말아야 돼. 알겠습니다. 안녕. 네. 다음에 봐요. 오 안녕히 가세요. 안녕. 안녕. 예. 오 평소에 잘하니까 연락도 오는 거겠지라고. 옆반이 아니라 제 단짝 중에 저보다 약간 더 크고 귀엽게 생긴 이제 종윤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. 멤버들한테 축하 엄청 많이 받았어요. 휴간데도. 아 그러고 다녔나 몰라요 진짜. 이따 저분이 직접 선물을 드린다고 하네. 어우 직모 머리카락 어떡합니까. 이 드라이를 해도. 오늘 저한테 뭐 충고해 주신 날인데. 열심히 살아라. 즐기면서 살아라. 오늘 뭐 했냐면 오늘 생일이라 아메리칸 갓 탤런트 갔고요. 그 다음에 그래미 뮤지엄 가서 생일이라 굉장히 특별한 두 곳에 갔다 온 것 같아서 되게 저희 집에 먹을 게 다이어트 음식밖에 없었어요. 물론 저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엄마가 만들어준 막 요거트도 엄마가 직접 만드시거든요. 요거트랑 요거트에 건빵 말아 먹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. 제 영혼이 약간 0.1g씩 빠져나가는 기분. 아 근데 너무 재밌어요. 근데 너무 힘들어요. 안 볼 텐데 말이 번번해졌다 진짜. 네요. 그래서 많이 와주세요. 콘서트는 많이 했으니까 팬미팅을 저희가 2015년에 하고 두 번째이기 때문에 많이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. 그러니까 그 생각 없네요. 미안. 걱정해서 키스해주세요. 아 왜 그래. 네 뭐가 여기가 원래 회의한 곳이라. 안녕히 주무시고. 아니지 거기는 아침이잖아. 우린 갑니다. 나오지 마라. 또 올게요. 생일 축하해 주셔서. 그럼 안녕히 주무시고. 안녕 9월에 봐요. 캐리어 빨리 짐 싸고 갔다 오겠습니다.